이번에는 자스민 라이스로 한번 막걸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남미라 그러나? 잘 모르겠는데 태국 쌀이에요. 이게 한번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길게. 우리가 평소에 먹는 쌀은 이렇게 생겼고 어때? 이렇게 좀 길게 생겼습니다. 나 먹어보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이니까 일단 밥을 해서 조금 먹어보고 막걸리를 담궈 보겠습니다. 씻기. 컵으로 재보니까 6.5컵이었어요. 6컵 반. 그러니까 똑같이 0.8배를 넣어서 얼마지? 5컵하고 0.2컵을 넣어서 고두밥이 될지 모르겠지만 고두밥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그냥 느낌은 밥이랑 똑같은데? 끈기도 흰쌀밥이랑 그렇게 흰쌀인데 이것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고 아닌가? 조금 더 잘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조금 먹어보겠습니다. 확실히 끈기는 덜하고 밥은 그냥 밥맛인데요? 좀 덜 단가? 끈기만 덜한 쌀밥입니다. 물은 언제나 똑같이 쌀 무게의 1.6배를 넣어주고 그래서 쌀이 907g인가였으니까 1.45L를 넣어줍니다. 뭉쳐있는 걸 일단 잘 풀어주고 이제 다 풀어졌으니까 요 남은 누룩 100g을 전부 다 넣겠습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자꾸 내려가네. 이렇게 이제 요거를 키친타올로만 덮고 뚜껑을 하지 말고 고무줄로 요렇게 두겠습니다. 온도 조절을 이번엔 좀 잘해야겠어요. 과연 4시간 지났습니다. 일단 살짝 덮어두고 손을 씻고 와서 고무줄을 씌우고 두겠습니다. 13시간째입니다. 아침. 요 자스민 쌀이 좀 특이한 게 밥을 갓 지었을 때 나는 향이 계속 나요. 계속 갓 지은 밥 같은 냄새가 계속 납니다. 계속 막걸리 요 지금 해놓은 거에서도 계속 나가지고 계속 향이 나요. 집안에 밥 갓 지은 향. 퇴근 후 섞어주기. 오, 물이 엄청 많이 생겼네. 오 이런 느낌. 이제 또 내일 아침에 섞어주겠습니다. 자기 전에? 자기 전에 또 한 번 섞어줍니다. 라디에이터 덕분에 21, 2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겠습니다. 쌀이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쌀이 다 부서져서 밥이 다 그냥 가루가 돼버렸습니다. 먹어보면 단게 당화는 잘 되는데 아직 술이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또다시 아침. 드디어 마지막으로 섞어줍니다.
비슷하니까 이제 한 3-4일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랩을 씌워서 보관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안쪽에서 이산화탄소가 생겨서 압력이 올라가가지고 바깥에 건 안 들어가고 이게 꽉 막혀있는 게 아니라서 안쪽이 올라가면 바깥으로 이산화탄소는 빠져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3일째 여기 보면 나눠져 있죠. 항상 그렇듯이 밑에랑 위에랑 나눠져서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패 안 하게, 뭐 실패 안 하기가 아니라 중간에 확인을 해보려고 중간에 가끔 내일쯤, 4일째쯤에 좀 열어서 살짝 떠먹어 보려고요. 그렇습니다. 4일째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5일째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6일째 발효가 오늘 제일 왕성합니다. 6일째 저녁입니다. 지금 소리가 들리죠? 아직 발효는 안 끝났는데 먹어보니까 적당히 달고 적당히 시고 적당히 술이고 적당히 써서 지금 걸으려고 합니다. 걸러봅시다. 쌀이 1kg였는데 지게미가 저거밖에 안 나왔어요. 요거밖에 다 부서져가지고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담아보겠습니다. 한 2.4L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한번 먹어보면 아직 발효가 덜 돼서 단맛이 남아있고 신맛은 정말 살짝 나요. 구수하고 먹었을 때 살짝 떨떠름합니다. 약간 떫은 맛이 있네요. 약간 덜 익은 감 정도? 살짝? 그 정도 떫은 맛이 있고 그 다음에 살짝 알코올이 올라옵니다. 이번에 맛있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아, 맛있습니다. 끝! 이라고는 했는데 자스민 라이스로도 되긴 되는데 이 약간 떫은 맛이 자스민 라이스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은 덜 발효가 돼서 오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맛있어요. 이건 이거대로 끝! 진짜